이것을 꾸준히 섭취하면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최근 영양학 뉴트리션 저널에 실린 미국 터프치대 연구에 따르면 달걀 노른자를 꾸준히 섭취하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이는 노른자에 콜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. 콜린은 기억을 저장하는 데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합성과 방출을 지원하는 영양소로 뇌의 인지기능 유지와 특정 신경장애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. 터프치대 연구진은 러시 메모리 앤 에이징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달걀 섭취 빈도 등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1024명을 평균 6.7년간 추적 관찰했는데요. 연구진은 관찰 결과 매주 달걀을 1개 이상 섭취하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47%나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고, 특히 달걀 노른자에 풍부한 콜린과 알츠하이머 발병률 감소와의 연관성은 39%에 달했습니다. 건강정보 매체 베리웰 헬스는 이번 연구 결과는 달걀을 주당 1개 이하로 적은 양을 섭취해도 아예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기억력 감퇴 속도가 느려짐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크기가 큰 달걀 1개에는 약 169mg의 콜린이 들어있습니다. 미국 국립보건원은 성인 남성과 임신하지 않은 여성의 하루 콜린 섭취 권장량을 각각 550mg, 425mg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. 터프치대 영양과학과 겸임교수인 테일러 윌러스 박사는 하루에 달걀 2개는 뇌 건강을 위한 콜린 및 기타 주요 영양소 권장량을 충족한다라고 베리웰 헬스에 말했습니다.